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국내 첫 신발 기업으로 출발했던 화승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르카프, 케이스위스, 머렐 등 세계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를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당장 화승의 의류, 신발 등을 공급한 납품업체 50여 곳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납품업체들의 물린 금액이 거의 1000억 원이랍니다. 화승 홍보팀에서 관련 문의가 오면 어떻게 안내하라는 전화 응대가 있더라고요. 네, 문의하신 내용은 계열사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문의하시는 분의 성함과 소속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적절한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분란 상태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했을 텐데 너무 여유가 느껴지는 답변이죠. 이런 가운데 대주주인 산업은행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의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시길 화승 측과 산업은행 측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2월 8일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성인 교수의 신박 세상. 지금까지 이런 토론은 없었다. 토론 아니고 쓰다. 신박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박세상을 만들어주시는 두 분,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해요. 그랬더니 좀 얘기 좀 해주지 했는데 박 교수님 뭐 얘기 해드렸으면 뭐 미용실이라도 다녀오시려고요? 자켓이라도 입고 했는데.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네요. 네. 색다르죠.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뭐 두 분 TV 출연 많이 하셨는데요, 뭐. 그때랑 또 다르지. 이게 전격적으로 하니까. 네.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네. 돼요. 저희 와이텐 라디오에 보이는 라디오는 굉장히 특색 있어요. 뭐냐면 정수리만 보여요. 그래? 네. 여러분들 유튜브 와이텐 라디오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계 토론할 때마다 늘 핫한 두 분이죠. 신세돈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함께 주시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네. 보냈습니다. 교수님은 어디세요? 고향이 우리 신세동 교수님. 아, 말투에서. 예. PK. 자, TK. 네. 아니, T. 그니까 TK. TK 아니니까. 아, TK 아닌가? 아, 대구하고 경북은 대구,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자, 박상인 교수님은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래요? 자라기는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아, 우리 지금 이 지연 문제야. 신세동 교수님 눈이 무슨, 번쩍 무슨 구? 중구 남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구 동인동. 학연 지연 우리 벗어납시다. 2019년에는 교수님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학연 지연이 아니고요. 바로 경기부양입니다. 이 경기부양이라는 게 침체에 있는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느냐가 이 토론 주제 아니 이제 수다거리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손쉽게 하는 게 뭐 SOC 토목건설이라는데 박상인 교수님 맞습니까? 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 같은 게 나오니까 네. SOC나 토목 사업을 경기 부양에 많이 쓰는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면제해 주는 거예요. 최근 정부에서 총 23개 24조 원 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는데 우리 신세동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마디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왜 맨날 모르겠다 그러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예비 타당성 그 조사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그야말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가 경기가 어렵다고 막 이공사하고 저공사하고 뭐 이공항 짓고 저공항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공항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뭐 고추를 말린다고 할 정도로 웃기지도 않는 투자를 과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건데 네.
이거를 뭐 이걸 또 면제를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난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아예서 만들었는데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라는 느낌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이가 없다는 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자, 우리 박상인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좀 문재인 정부가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해져야 된다. 오늘도 장난 아닙니다. 정책에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정책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게 이제 경기부양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상생을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럼 돌이켜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 국가재정법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조항을 온압용하면은 지방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은 이 이후로 다 면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24조 투자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이거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서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을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거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 검증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선의 재정 선택입니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뭐 몇 달 만에 만들고 하는 말은 핑계는 지역 균형 발전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다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 같은 네. 그런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 좋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경기가 나쁘고 어쩌고 하는 건 다 과장되고 정권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기 부양 패키지를 대규모를 쓴다. 고용 문제 작년에 체질 개선에서 원래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경기 부양 패키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설득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경제 정책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네. 하기 시작하면서 신뢰를 급속도로 잃고 있다.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세동 교수님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셨고 박상현 교수님은 정직해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두 분의 말씀의 맥락은 같아요. 상생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 했지만 결국 경기부양이다 했는데 그럼 신세동 교수님 경기부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면 안 됩니까? 그 경기라고 하는 가치하고 네. 예비 타당성을 하는 가치가 다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은 더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고. 아무리 경제가 나빠도 이것은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스스로 이거 훼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 뒤집어 이야기하면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뭐 예비 타당성 이거 뭐고 다 그냥 무시하고 하지 않는 이야기는 이게 경제 만능주의고요. 이게 성장 만능주의고요. 우리가 그렇게 욕해왔던 지난 10년 동안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 어이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방법은 소위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SOC고요.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토목공사예요. 뭐 그게 공항이 됐든 전철이 됐든.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나쁜 게 투자거든요. 건설 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단이 너무 낙후가 돼 있고 공장이 너무 기계가 오래돼 있고 막 손댈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가만 놔두고 네. 또 뭐 공항을 짓는다 뭐 그리고 고속도로를 뭐 복복 선언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거는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네. 저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비관적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안건을 가지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셨던 최준영 박사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부울경 부산 울산 이제 경북 쪽에 다 몰려 있는데 그 이유가 이쪽에 조선 경기가 너무 추락하다 보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일단 여기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이쪽에 많은 배려를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불경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 안전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기 지역을 지정을 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구조적인 개혁 정책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 브릿지할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들도 같이 가야 된다.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이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하지 않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으로 네.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따져보면 쓸만한 것도 있다는데 그거 따지는 게 예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타를 면제하고 뭐 긴급하고 어쩌고 이런 걸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어떤 거는 지원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3개 중에서 한 3분의 2, 금액으로 한 3분의 1을 골랐는데 네. 탈락된 거하고 그러면 뽑은 거하고 어떤 기준이냐.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기준을. 그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그러면 어떤 가중치를 둬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오픈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오픈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결과 자체도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 자, 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신데 예비타당성 조사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해본 경험이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재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비용과 수입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보다 수입이 크면은 우리가 재무성이 1보다 크다. 재무성이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경제적이냐. 그렇죠. 그건 이제 경제성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아, 다릅니까? 그러면은 민간이 하지 정부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부 사업은 재무성은 1보다 작은 거. 수입이 비용을 커버할 수는 없는데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 경제성은 뭐냐면 수입 더하기 사회적 편익이라입니다. 외부성.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값산화해서 1보다 높으면 보통 예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경제성 평가할 때 정량적인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것을 정책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타에서 경제성이 0.8인데도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 비정성적인.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통한 정책 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를 해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안에 들어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법에 만들 때 예외조항을 넣은 거는 이건 과잉입법이 된 측면이 있고 이건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타를 통해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균형 발전 또는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총의가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할 만큼 지금 정말 경제가 경제 위기 상황이거나 크게 어려워서 위급성, 그죠? 예타를 면제할 정도로 인가. 정부는 아니라고 늘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또 하는 말은 장기적인 걸로 한다. 제가 그래서 정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득을 누구를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변경 그 면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면서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박상인 교수님 말은 이 엄격한 기준이 예타인데 이걸 그렇죠. 면제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선정했으면 세 가지 기준으로 했다고 말을 하지 마시고
총 60몇 개 사업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됐는지를 발표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런 거 전혀 이야기 없어요. 네. 아니 사실 이 토론 우리 수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이 서야 두 분이랑 무슨 얘기할 텐데 오늘도 또 같은 방향으로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신세동 교수님. 교수님은 아까 지금 박상인 교수님은 경기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어렵냐. 정부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세동 교수님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지금 문자로 8328님이 경제가 말같이 안 되면 변경할 수도 있다. 사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넓게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박상인 교수님하고 다른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의의가 없다는 게 네. 경기가 나쁜 거는 아마 우리 박 교수님도 동의할 거예요. 지금 가게 가보면 이제 하루가 무섭게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수긍을 하면서도 이렇게 고속도로 깔고 뭐 공항 새로 만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SOC뿐만 아니라 이번 거에 R&D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도 많이 있다던데요. 뭐 얼마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 금액이 얼마냐고. 23조인가 24조 중에서 한번 더해보세요. 터무니없고요. 그리고 정부가 좀 모순적인 게 그 1년에 1조 정도거든요. 1년에 1조 정도예요. 네. 돈으로. 따지면 아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뭐 1500조 1600조 경제인데 네. 1조 2조 SOC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네. 경기를 정말 살리려고 하면 저는 연간 최소한 30조 정도의 정부 자금을 연간입니다. 연간 정도 투입되는 게 되어야 뭘 살까 말까 한데 토탈 금액이 23조 4조인 규모를 향후 10년 동안 하면서 이걸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 사람들이 경제를 제대로 알긴 아는가? 그러면 경제를 균형 발전하겠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균형인데 아직 골고루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규모 자체가 4천억 5천억 뭐 진짜 코끼리 비슷해. 티도 안 나는 건데 이걸 또 침소봉대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뭐 대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인 양 포장하는 게 아 네. 이분들이 지금 경제가 정말 지금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네. 전혀 모르고 구름 위에서 노는 분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업 중에서 이건 잘했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어요? 박상인 교수님 없어요? 아니 저기 그 개별 사업들을 사실 일일이 제가 잘 네. 알지는 못합니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해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네. 단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거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단기적인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확장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건설 토목을 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반짝 그죠? 다음 대선 때까지 한번 보겠다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정치 그냥 선거 사이클에 맞춘 경제 정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예타면제의 한 4대강이라든지 또는 F1 그 포뮬러 전당 예, 만들었던 네, 거. 네. 적자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공항 하나 들어간 거 있죠. 그다음에 또 KTX 노선 하나 더 만든다는 네,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운영 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이냐. 공기업이 부실화되거나 네. 지방자치단체가 부실화가 돼요. 이게 균형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고 책임은 질 사람 그렇죠. 있고. 오히려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SOC 사업한 게 지금까지 많습니다. 도로들 닦고 철도 놓은 거 그거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실증적인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그게 맞아요.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느냐? 그 지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해보면 안 됐다고 나올 거라고 오히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 발전은 핑계일 뿐이고 네. 당장의 SOC 투자를 아주 손쉽게 단기적으로 정치 사이클에 맞춰서 효과 볼 수 있는 최대치를 구했다.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한 것이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고요. 예타 제도를 도입한 게 이런 정치적인 논리, 선거 사이클에 맞춘 재정의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네. 만든 겁니다. 그거 자체를 지금 집권 여당이 부인하고 나서
무슨 말을 앞으로 하겠어요? 이분들이 평생 정권 잡을 것도 아니고 야당이 됐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당신들이 야당일 때 했던 말을 지금 전혀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로 국민들 앞으로 설득하고 정직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네. 저는 도덕적으로 파산 식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희가 신박세상 하면서 오늘처럼 박사님 교수님 화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8775님께서 두 분 교수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송하시면 방송에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 못 나옵니까? 정직하게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단기 정책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신 교수님 단기 부양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단기 정책은. 그럼 이런 거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저 박상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단기책이 뭐냐 그건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만 저는 당장 예를 들어서 금년 중에 작년 중에 문 닫은 자영업자들 작년에 잘린 분들 네. 일자리가 줄어든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분들의 소득이나 그분들의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비상적인 어떤 그런 재정지출은 저는 단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제가 말하는 그 경기 부양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의 경우에 경쟁력이 낮아요. 네.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낮아요. 네. 이분들이 경쟁력이 낮은 이유가 매우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것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분들이 자본이 충실하지 못해요. 너무 돈이 없어요. 규모가 너무 영세해요. 따라서 이분들에게 자본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뭐 금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금을 어떻게 빌려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자금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일과 함께 이게 구멍가게들이 너무 작은 것들이 너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네. 한 다섯 개 정도가 되어가지고 GS나 CU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설비 그다음에 자본 그리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또 자영업을 포함해서 스스로 자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지원 정책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일자리 문제, 경기 살리는 문제, 중소기업 문제가 모두 같이 풀리는 거다. 네. 그런 차원에서 고속도로 깔고 뭐 이렇게 공항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제 기본적인 방향 같은데 약간 디테일은 조금 다른 부분은 네. 있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인적 자본 축적을 도와주는 그리고 혁신하고 사업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지원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개도기식의 SOC 물적 자본 중심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 포용적 성장, 뭐 포용 혁신 경제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앞뒤가 안 나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정권이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나? 이분들이 도대체 뭘 알고 하는가? 정직하지 못해서 이러는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사회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 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자영업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정책들 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조를 바꾸는 네. 작업이죠. 그러니까 구조 바꾸는 작업이 정말 시급한 거예요. 그걸 시작을 하고 그 구조가 바뀔 동안에 이런 재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가자 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SOC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SOC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혁신 기업들이라고 해서 많이 지방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보시면은 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인프라가 아니에요. 없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은가. 네. 그게 균형 발전에 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도로, 네. 항만, 항만은 아니네요. 도로, 공항 이런 것들을 닦고 하는 그런 정말 오래된 잘못된 식의 어프로치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되는데 정말 텁석 이렇게 해버린 걸 보고 네. 정말 좀 어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정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유아인 씨가 어이가 없네. 그거 좀 없습니까 효과음 한번 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인데 지금 결국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뭐 인적자본 축
목적, 기회 이게 다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란 말이에요.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 신세동 교수님과 박상인 교수님 제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두 분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토론 아니고 수다 진행하고 있어요. 신세동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자로 여러분들 관련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저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지금 얼마나 하기 애매하게 이 수다를 진행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